안녕하세요 여러분, 블루엄마입니다. 여러분, 저희 집 먼로 좀 봐주세요. 오렌지 먼로가 이렇게 예쁘게 물들어가요. 이렇게 보고 있으면 기분이 너무 좋아져요. 여러분 색감 좀 보세요. 요 투명하고 뽀얀 백분도 있고 이 주황색 홍시처럼 예쁘게 물들어가는 오렌지 먼로 하루하루가 모르게 더 예쁘게 물들어가요. 너무 예쁘죠? 저의 집에 있는 다육 중에서 이 오렌지 먼로가 색감이 가장 예쁜 것 같아요. 아주 신비로워요.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. 터질 것 같죠? 제가 이렇게 야생화분에 모아서 이렇게 심어보았고 작은 토분 이렇게 작은 토분 그리고 조금 더 큰 토분 이렇게 먼로를 기르고 있는데 정말 오렌지 먼로가 최고예요. 저는 요 먼로를 몇 개를 더 구입해야 될 것 같아요. 요 가을에 가장 예쁜 다육이 우리 집에서 먼로예요. 물론 제가 뭐 귀한 다육도 없지만 이렇게 흔한 아이들 중에서도 색감이 아주 최고예요. 값이 비싼 다육보다도 저는 이렇게 예쁘게 물들고 또 그리고 꽃도 예쁘게 피는 그런 흔한 다육이 좋은 것 같아요. 아우 여러분 먼로 좀 보세요. 정말 예쁘죠? 볼 때마다 감탄입니다. 제가 아는 또 지인분들이 이 먼로가 예뻐가지고 구경을 오곤 한답니다. 가을이 깊어가면서 또 이 다육들이 하루하루가 모르게 정말 예쁘게 물들어가요. 여러분 요 롱기시마 색감 좀 보세요. 그리고 뒤에는 파랑새도 예쁘게 물들어갑니다. 여기는 아침마다 제가 와서 힐링하는 곳이에요. 그리고 여러분 오늘은 저쪽 시멘트 마당에서 크고 있는 아이 이 예쁜 오렌지 먼로한테 도전장을 내민 라탐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짜잔! 요 아이가 바로 라탐. 너무 예쁘죠? 오렌지 먼로하고 어깨를 견줄만한 라탐. 오렌지 먼로는 사실은요, 요 아이가 여름에 과습에 약해요. 그래가지고 제가 다른 아이들은 신경을 별로 안 쓰는데 요 오렌지 먼로는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비를 하루 이상은 맞추질 않았어요. 제가 유일하게 관리하는 아이가 요 오렌지 먼로. 다른 아이들은 뭐 비가 3일 이상 올 때만 실내로 들였는데 요 오렌지 먼로는 제가 애끼는 다육이라서 하루 이상은 비를 맞추지 않았어요. 장마 태풍에. 그래서 요렇게 잘 크고 있는 것 같아요. 작년까지만 해도 요 오렌지 먼로를 또 늘 보냈는데 올해는 제가 좋아하는 거라서 하루 이상은 비를 맞추지 않았습니다. 저는 또 야생화를 하다 보니까 요 오렌지 먼로한테도 가끔씩 물을 줘요. 어제 저녁에도 약간 물을 줬습니다. 이렇게 하루하루가 다르게 정말 예뻐요.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예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육에 빠지는 것 같아요. 저는 다육을 야생화보단 좋아하진 않았는데 요 오렌지 먼로는 정말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다육이에요. 요 텃밭 직광을 받으면서 하루하루가 모르게 이렇게 예쁜 색으로 변하고 있습니다. 하원에서 제가 데려올 때는 약간 푸르딩딩 했었는데 저희 집 텃밭에서 한 3일만 내놓으면 이렇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. 여러분 요 라탐 오렌지 먼로한테 도전장을 내민 요 라탐 여러분 요 아이는 정말 강해요. 입장도 이렇게 두툼하지만 막 태풍 링링 그리고 또 비 올 때도 비를 맞춘 아이예요. 저는 요 아이가 또 이제 입장이 두툼하고 건강하게 생겨가지고 그렇게 비 올 때 비를 뭐 안 맞추거나 그러진 않았어요. 비를 고스란히 맞춰도 요 아이는 물러서 가지도 않고 이렇게 아주 가을이 되면서 색감을 잘 내고 있습니다. 여러분 어떤 게 더 예쁜가요?
요라탐이 예쁜가요? 오렌지 먼노가 예쁜가요? 키우기는 여러분, 요 오렌지 먼노는 조금 과습에 약해요. 저처럼 물을 자주 주는 사람한테는 조금 주의를 요하는 그런 다육이고, 요라탐은 저같이 물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한테 아주 적합한 다육 같아요. 입장도 두툼하고, 그리고 여름 고온과 또 과습에도 아주 강한 라탐이에요. 여러분, 저는 요 라탐이랑 오렌지 먼노가 너무 예뻐가지고 또 가을이 다가기 전에 메다이를 데려올까 싶습니다. 여러분, 그리고 또 뒤에 있는 롱기시마 이렇게 예쁘게 물들어가요. 가을 햇살 아래 다육들이 진짜 예쁘게 물이 들어갑니다. 파랑새도 이렇게 예쁘고요. 아우렌시스도 이렇게 예쁘게 물들어갑니다. 오늘은 제가 또 너무 예쁘게 물들어가는 오렌지 먼노, 제가 영상에도 두 번인가 올렸지만 색감이 더 예뻐져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립니다. 여러분 정말 예쁘죠? 불엄마도 다육을 잘 기르죠? 미모가 나날로 예뻐지는 오렌지 먼노하고 이렇게 예쁜 아이한테 감히 도전장을 내민 라탐. 라탐이 너무 예쁘게 물들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찍고 있습니다. 여러분, 저는 요 라탐을 몇 개 더 구입을 해야 되겠어요. 저한테 딱 맞는 다육이 라탐인 것 같아요. 오렌지 먼노는 여러분 물을 많이 주면 안 되는 아이고, 보기보다 예민하고 까칠한 아이고, 요 라탐. 라탐은 저처럼 야생하는 사람한테 적합한 다육인 것 같습니다. 오늘은 또 이렇게 예쁘게 물들어가는 다육들을 한번 올렸지만 다시 올리고 있습니다. 여러분 다시 한번 오렌지 먼노를 보여드리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이렇게 예뻐요. 여러분 힐링이 되시나요? 불엄마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.